자, 이번 시간은 설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정. 자, 설정을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conf라고 하기도 하고요. config라고도 하고요. configuration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좀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설정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그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동작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동작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동작한다. 예, 그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변경시키는 수단이 바로 설정, 영어로는 컨피그레이션이 되는 거죠. 자, PHP도 물론 이런 설정의 수단을 제공을 하는데요. 자, PHP의 어떤 기본적인 이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설정 파일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PHP 코드 안에서 그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이 설정 파일을 변경하는 것인데요. 이 설정 파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변경하고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거고, 그리고 처음 실습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는 유용할 수 있는 에러 설정을 키는 방법,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알아볼 겁니다. 자, PHP는 이 설정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설정 파일의 이름은 php.ini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hp.ini라는 파일을 찾아서 거기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걸 통해서 이 PHP의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php.ini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에러와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 에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류죠. 어떤 시스템상에 있는 문제. 예, 그것을 이제 에러라고 하는데요. PHP는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그 에러를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출력이 기본적으로 PHP의 이 ini라고 하는 이 설정 안에서 꺼져 있어요. 오프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를 on 시키는 거를 켜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자, 이걸 켜는 이유와 이게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요 설정이 기본적으로 꺼져 있는 이유는 이 보안상의 이슈입니다. 보안. 자, 왜냐하면 이 에러가 발생했을 때그 에러가 출력되는 그 출력된 내용 안에는 그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뭐 패스워드일 수도 있고요.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SQL 쿼리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시스템의 어떤 디렉토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정보들은 이 잠재적인 공격자들의 공격의 빌미가 됩니다. 예. 또는 공격을 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자, 이러한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은 그만큼 공격당할 확률을 높이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PHP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에러를 출력하는 기능을 오프를 시켜놨습니다. 예. 왜냐면 사람들이 이 설정을 수정하지 않고 바로 실제 서비스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예, 추정하기에는. 자, 그런데 우리가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도 이 에러가 출력되는 것이 꺼져 있으면, 오프되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개발 환경에서는 이 보안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거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 설정을 예, on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할 때는 예, 오프를 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프는 자, 실제 서비스. 보통 실서비스라고 하죠. 또는 영어로는 프로덕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에러 출력을 on 시키는 경우는 개발 환경, 개발 서버 또는 디벨롭먼트라고도 부르죠. 대부까지만 쓸게요. 자, 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번 수업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PHP는 기본적으로 php.ini 파일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는 권장되는 이 실제 서버의 환경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개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설정 방법도 일종의 템플릿의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PHP INI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이 파일은 실제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샘플 코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런 것들을 템플릿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동시에 PHP INI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파일도 제공하는데요. 이 파일은 이제 실서버에서 권장되는 설정을 담고 있고, 자, 이것은 개발 서버에서 권장되는 설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PHP는 기본적으로 이 PHP INI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실서버 권장사항을 PHP INI라는 파일로 만들어서 실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PHP 애플리케이션의 설정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운영체제마다 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PHP를 설치하는 방법마다 이 설정 파일의 위치나 뭐 그 설정 파일을 반영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 후속 동영상에서 각자의 운영체제 또는 개발 환경에 맞는 동영상을 찾으셔서 거기 있는 내용을 보시고 에러로그를 키는 방법, 또 설정에 대한 설명들, 그런 것들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